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부문 판노라마 부문에 추천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인연의 끝을 확인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나는 이야기다. 아주 따뜻하고 건강한 멜로 로맨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이 작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팬을 부여하고 있는 요시모토 바나나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작품 영화로 좀 만들게 되신 계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 원작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7년 전 제가 단편 영화를 아이치 여성영화제에서 만든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났던 저희 프로듀서님이 최근에 네. 연락을 주셔서 네. 요시모토 바나나상의 원작을 같이의 연작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 어떤 점이 가장 좀 좋으셨어요, 감독님께서는? 작가, 뭐 우리나라 관객분들도 다 아시는 작가시다 보니까 뭐 키친이나 이런 작품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도 많이 읽어야 했었던 소설이기는 했는데 사실 어렸을 때 읽었었던 바나나의 소설은 솔직히 그냥 따뜻하다가 끝이었는데 네. 이제 30대가 되어서 이 바나나의 작품을 읽으니까 그 여성으로서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수영 배우님은 사실 연기하시는 모습 이전에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특히 주인공으로 영화를 끌어가야 된다는 점 부담감이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움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의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는지 관객들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캐릭터와 영화 같아요. 네. 캐릭터는 소설에 나와있는 유미 캐릭터 자체는 사실 조금 수동적인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당한 여자이기도 하지만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그냥 슬픔을 꾹꾹 참는 모습이 조금 저는 미련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감독님과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실 소설에도 나와 있는 그 유비라는 캐릭터의 이 감정을 치유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슬픔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성장에 집중이 되어 있는 감정선이어서 좀 그런 이별뿐만 아니라 이제 삶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좀 힐링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을 연기하고 싶어서 그런 점이 저는 캐릭터가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원래 일본에서 수능 시작하기 전에 먼저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늘 일본에서 작품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일합작이라는 이제 형태로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주인공을 하고 또 첫 부산국제영화제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정말 가는 게 무량한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카신스케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니시야마 캐릭터를 맡으셨는데요. 약간 힐링 천사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이 캐릭터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셨는지 어떤 연기하실 때 어떤 점이 행복하셨는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네. 부산에 온 소감을 한번 꼭 물어봐 주시겠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네, 그럼 소감을 네.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개그 콘티를 짜고 싶어요. 오케이. 부산 영화 부산국제영화제는 저에게 있어서 동경해왔던 장소이며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꿈만으로도 꿈만 꿨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라카무사하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아까도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 어려워요. 예,
너무 어려워요. 네, 이제 캐릭터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떠셨어요? 아, そうですね、西山という男を演じたんですけども、 やっぱり人って、元気がない時とか落ち込んだ時に助けてくれる人にいつか出会えるんだなと、そういうタイミングはいつかやってくる、それを信じて日々生活していくべきなのかなという、そういうなんか希望みたいなものを僕は演じながら、この映画からいろいろ学びました。 네, 우리 사람들은 힘을 잃었을 때, 또 우울하거나 좌절했을 때, 우리의 이런 삶을 구해주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니시야모도そうですけど, 僕 타나카슌스케 자신도 수연さんと出会って 이러이러 성장することができて 学ぶことも多かったので この出会いに感謝です。 극중의 인물뿐만 아니라 제어 자신 타나카 슌스케도 수영 씨를 만나서 제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용현배 배우님. 아, 예. 네. 아, 예. 캐릭터 영화 속에서 가장 좀 든든하다, 든든한 친구 같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네, 네. 이 영화 연기하시면서 좀 행복했던 순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가 그러셨는지 캐릭터 소개와 함께 얘기해주셨어요. 아, 저는 막다른 골목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진성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옆에는 수영이와 수영이 대학교 동창으로서 같이 친한 친구로 나오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저는 일본에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남자친구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대학교 때 살짝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좋아했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너무 거절을 쉽게 당해가지고 네. 그리고 영화에 이제 약간의 살짝 재미를 줄 수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녀시대 최세영 씨의 정말 팬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영 씨와 같이 나름 혼자 러브라인을 꿈꾸고 혼자 그런 연기를 했던 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저 야망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그 정도였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하세요. 네. 그리고 니코 역의 이정민 배우님,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좀 깜짝 반전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하죠. 예, 인물 소개랑 또 영화 찍으면서 즐거우셨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가 게스트하우스의 배경인데, 거기서 이시아마, 네, 알바생입니다. 저희 영화가 굉장히 따뜻한 영화라는 걸 아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고 크고 이제 그런 아픔들을 이제 서로 도닥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주로 이제 나고야 출신의 배우분들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게 정말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속에서 노래도 들려주시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배누리 배우님 그 영화 속에서 수영 배우가 연기했던 윤희의 여동생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자매 관계가 참 부러웠어요. 너무 따뜻하고 건강한 자매 관계라서 이 캐릭터 소개와 함께 또 영화 찍으면서 즐거웠던 순간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유정이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수영 언니의 이제 하나뿐인 친동생이자 현실적인 연애 조언자, 가장 친한 친구인 그런 동생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유정이라는 아이가 더 수동적인 것 같이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예요. 취업에도 굉장히 시달리면서 지금 딱 현실 속에서 있을 법한 아이를 맡았고요.
그래서 저도 친언니가 있고 수영 언니도 친언니가 있어서 둘의 좀 감정을 많이 교류를 하면서 찍다 보니까 굉장히 자매끼리의 그런 애틋함? 그런 좀 끈끈한 우애 같은 그런 게 좀 잘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언니가 또 정말 저를 친동생처럼 잘 챙겨줘서 짧은 시간이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찍었던 하나의 추억이 될 만한 영화여서 좀 저도 되게 영광이었고요. 진짜로 저희가 막다른 골목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는 그림이 되게 굉장히 훈훈하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예정된 시간이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이 영화의 추천 포인트 이런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해달라라든지 왜냐하면 부산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이 영화를 만나실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잔뜩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감독님부터 예 어떤 자랑을 시컷 해주시겠어요? 저희 사람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 이별해봤고 또 이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영화가 언젠가 한 번쯤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영 배우님. 네, 저희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을 때 술과 담배 없이 이별을 견뎌내는 여자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건강한 이별 이야기죠. 정말 건조하고 따뜻하게 묵묵히 수행을 하듯이 이별을 견뎌내는 여자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돌아가세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사실 실용 배우님이라서 더 마음에 와닿고 공감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스윙스 배우님. はい。 今回撮影したのが日本の名古屋という場所なのでその名古屋 の, あの食だったり、まあ、その景色自然だ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この映画から感じてもらって名古屋っていいな行ってみたいなって思っ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이영화는주로名古屋에서촬영이됐습니다。그래서이영화의배경이된나고야의자연풍경이나또여러가지음식들을잘감상하시고언젠가는나고야에한번놀러가고싶다는생각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부탁드릴게요. 네. 네, 뭐또준비하신한국말인사는따로없으신거죠? 네. 응? 아이고. 네, 송영대 배우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영화,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면서 잠시 정말 편안하게 보시고 모든 정말 저희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랑들에 대해서 이런 영화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정말 가슴 속에 정말 남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찍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지금 딱 여러분들한테 딱 어울리고 정말 모든 연령층이 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영상미가 되게 이뻐서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눈도 밝아질 거예요. 아마 이쁜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꼭 영화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정민 배우님. 앞에 공연될 배우님께서 너무 부담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 절대 아닙니다. 그냥 꼭 한 번만 봐달라고요. 부담 없이 정말로 쉽게 가서 쉽게 즐기고 쉽게 느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정말 아무 때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는 날도 뭐 밝은 날도 다 어울리는 그런 따뜻하고 또 공감될 영화니까 많은 분들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대물 배우님.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여러분들 원작을 본 분들이시라면 더욱더 기대를 하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걸 보면서 이제 나고야를 또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이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막다른 골목의 추억 야외 무대 인사를 맡아주신 최연영 배우님, 배우 최수영님, 다나카 순스케님, 동현배님, 배누리님, 그리고 이정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토타임